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강 경기. 이제는 전부 다 상금권이지만 뭐 5초 남았습니다. 상금에도 높음과 낮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얼라이언스와 윙즈게이밍 예비 시간입니다. 4강에서 서로 격돌하게 되었는데, 자, 얼라이언스 화려한 부활의 서막을 중국에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뭐랄까, 시크릿이나 클라우드9 같은 다른 팀들과 다르게 얼라이언스는 중국에만 오면은 정말 승승장구했었거든요. 이번 WC에도 얼라이언스가 그렇게 될수 있을 영웅을 것 선택할 같은데, 차례입니다. 하지만 일단 바로 눈앞에 있는 윙스게이밍을 꺾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자, 윙스게이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파란을 일으켰다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족할 만한 그런 친구들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거두절미하고 얼라이언스 대 윙스게이밍. 그리고 이게 약간 5초 또 남았습니다. 뭐이 대회가 그렇듯이 좀 일정의 변화가 있으면서, 아마 명예를 제가 알기로 훼손하는 4강을 영웅을 동시에 선택할 차례입니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라이언스 대 윙스게이밍과 이제 LGD 때 리퀴드를 동시에 이제 중계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자, 얼라이언스 대 윙스게이밍으로 오늘 경기는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이 얼라이언스 대 윙스게이밍 정말 참신한 5초 전략을 남았습니다. 들고 온두 팀인데, 뭐 얼라이언스 참신하다기보다는 2013년도에 보던 5초 거를 남았습니다. 다시 2015년도에 보니까 이거 오랜만이네 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경기 재밌게 예비 보실 수 있길 시간입니다. 바랍니다. 자, 그럼 경기 밴픽부터 요술사. 보시죠. 자, 빛의 소유자 예비 타이니 시간입니다. 벤, 언다잉 금수저 2호 영웅을 벤인데, 선택할 자연의 차례입니다. 연자를 뺏어오는 윙즈게이밍. 하지만 얼라이언스는 자이로콥터와 얼라이언스가 첸 금수저 가져옵니다만, 영웅을 선택했죠. 요술사까지 보여주면서, 자, 이게 몇 년도 뱀픽인가요? 정확히 2013년도 TI2, TI3에 이런 뱀픽이 있었습니다. 2호랑 언다잉이 10초 밴당하고, 남았습니다. 박쥐기수 밴당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아, 이게 유행은 돌고 도는 거죠. 원술사 예비 밴을 5초. 해주는 금수저 것도 영웅을 선택할 정말 제가 차례입니다. 몇 년도에 있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윙스게이밍의 네 번째 밴은 취권도사. 진짜 얼라이언스가 금수저 이게 영웅을 그러니까 선택할 차례입니다. 바로 6.85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뱀픽들이 튀어나오면서 2013년도가 됐네요. 하지만 2013년도 하면 누구의 해입니까? 얼라이언스의 해가 2013년도 아니었습니까?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윙스게이밍 상대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5초 자, 그래, 남았습니다. 첸과 요술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숙명적인 라이벌이 서로 격돌하고, 오프레인에선 자연의 예비 연자지만 이거 시간입니다. 자이로콥터가 서포트 하나만 잘 붙어있으면은 자연의 연자를 제대로 압박해줄 수 있고, 퍽!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참. 선택할 네, 차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윙스게이밍은 가시멧돼지 얼라이언스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선택합니다. 자, 이러면은 푸시 정말 윙스게이밍은 앞에서 광역 데미지 넣어줄 수 있는 탱커 있고, 푸시에 위한 크립트 가져와줄 수 있는 요술사 있고, 맵 전체를 밀어줄 수 있는 자연의 연자가 있는데, 얼라이언스 일단 퍽 가져왔고 첸 가져왔습니다. 대신 탱커 대신에 일단 딜러가 있는, 자이로콥터가 있는 얼라이언스. 가시멧돼지의 성장을 10초 막고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의 5초 네 번째 남았습니다. 픽, 일단은 로더 선수 픽은 나왔고, 블록 선수의 픽이랑 EGM 선수의 픽이 남았는데, 예비 EGM 선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웅을 꺼낼지, 일단 침묵 수사 두번 보여주고 영웅 파괴 한번 보여줬거든요. 자, 네 번째 픽 중요한 거죠. 끝까지 블록 선수 픽을 숨기느냐, 아니면 블록 선수 픽을 그냥 드러내느냐. 블록 선수라고 하면 이제 뭐 이번에 뭐 변하긴 했지만, 이제 고독한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뀌면서 캡틴 모드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연의 연자만 밴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그거 외에도 블록 선수 할수 있는 영웅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지금 상태로는 파도 사냥꾼도 나쁘지 않고요. 루빅 먼저 EGM 선수의 루빅 가져와 줍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이거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에스포 선수의 퍽, EGM 선수의 루빅, 아케 선수의 첸, 로더 선수의 자이로콥터. 정말 자신들의 베스트 영웅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윙스 게이밍 자연의 원자 오프레인 요술사와 첸의 서로 간의 정글 대결도 정글 대결이지만 이거 누드과 첸은 2014년도에서도 쓰였던 상당히 강력한 갱킹 조합이거든요. 첸이 스턴 가능한 크립트에 들고 루빅과 함께 가서 루빅이 들어서 배달해 주면은 스턴 그리고 킬 시간입니다. 가능합니다. 자, 윙스 게이밍 네 번째 페이지. 일단 딜러가 있고 오프레인일지 세이프레인일지는 아직 확실한 자연의 원자가 오프레인이고 가시멧돼지가 세이프레인 혹은 미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미드용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윙스게이밍스도 조금 레인에서 무난한 서폿 하나 가져오는 게 낫기는 합니다. 루빅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자주 쓰이는 영웅들은 쓰기가 힘들고요. 악몽의 그림자, 얼른 저주술사 들어와. 둘다 궁극의 채널링 영웅을 궁극기, 정신 선택할 집중 차례입니다. 궁극기이기 때문에 루빅과 붙이기가 좀 까다롭고요. 일단 연금술사 꺼내오는 상황이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윙스 게이밍 쪽에서 연금술사까지 손을 5초 댔는데 남았습니다. 이게 2013년도였다면은 저게 이제 좀 예비 갱킹 단일 시간입니다. 수 있는 연금술사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자, 미드 연금술사 세이프레인 가시멧돼지 오프레인 자연의 연자 확정이 됐습니다. 얼라이언스는 그럼 여기서 윙스 게이밍에게 주기 싫은 서포트 하나 골라야 돼요. 악몽의 그림자를 빼네요. 뭐 이거는 아무리 예비 루빅이 시간입니다. 빼앗을 수 있는 금지 궁극기지만 영웅을 루빅도 선택할 그 궁극기를 차례입니다. 쓰려면은 정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윙스 게이밍의 마지막 픽, 마지막 밴, 얼라이언스 블록 선수에게 어떤 영웅을 주기 싫느냐. 지금 태엽 장애도 뺄수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태엽 장애 벌목꾼 중에서 고를 것 같긴 한데 뭐그 5초 외에도 남았습니다. 오프레이너가 자연의 원자를 생각하면은 자연의 원자, 가시멧돼지, 연금술사 전부 다 예비 그 시간입니다. 요술사도 워낙에 체력이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딜링 넣어줄 수 있는 벌목꾼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무난한 밴이긴 합니다. 벌목꾼이 그게 아니라면은 태엽장애가 자연의 원자를 잡으러 다닐 수 있겠고 자연의 원자를 계속해서 사냥해줄 수 있는 뭐 은신 영웅들 오프레인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2013년도에는 오프레인 현상금 사냥꾼이었죠. 현상금 사냥꾼이 요즘에는 거의 무조건 서폿이지만 얼라이언스가 그때 당시에는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프레이너였습니다. 자, 역시나 태엽장애 그냥 밴을 해주고요. 그렇다면 블록 선수 남아있는 것은 벌목꾼이죠. 벌목꾼 외에 다른 오프레이너 픽을 할지 아니면 퍽도 오프레인 가능하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계속 에스포 선수의 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록 선수가 그냥 오프레인 퍽을 잡고 에스포 선수가 막 용기사라든지 아니면 연금사 10초 괴롭혀줄 수 있는 남았습니다. 고통의 왕이라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5초 3전 남았습니다. 2선제로 펼쳐지는 얼라이언스 대 윙스 게이밍. 예비 시간 30초 정도 예비 남아 시간입니다. 있고요. 윙스 게이밍의 좋죠. 자, 그냥 무난하게 슬라다 가네요. 갑자기 대결 또 현실로 도중입니다. 돌아오네요. 영웅을 과거 선택할 생각하다가 갑자기 차례입니다. 현실로 확 돌아옵니다. 슬라다. 가시멧돼지와 연금사 상대로 좋고 뭐 자연의 원자 잡아줄 수 있죠. 요술사도 일단 스턴 넣어주고 방어력을 감소시켜서 그냥 한대 만에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원자 첸 요술사 수정의 여인. 거기서 수정의 여인. 자, 이러면은 슬라다를 초반부터 아주 괴롭혀 주겠다는 건데, 첸과 루빅의 미드 갱킹도 중요하고, 수정의 여인과 요술사의 슬라다 갱킹도 중요합니다. 퍽 같은 경우는 갱킹을 해도 빠져나가기 힘들고요. 아니, 잡기가 좀 힘들고요. 첸과 루빅은 연막 쓰고 와가지고 한번 들기만 하면은 연속으로 킬로 이어집니다. 퍽의 침묵도 있기 때문에. 자, 윙스 게임인데 얼라이언스 정말 참신한 뱀픽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다 선수의 자이로컵터, 블록 선수의 슬라다, EGM 선수의 루빅, 아케 선수의 첸, 에스포 선수의 퍽, 그에 10초 맞서는 남았습니다. 윙스 게이밍. 아이스아이스 선수 이번 경기에서 5초 보여주는 남았습니다. 영웅들이 첸, 빛의 수호자, 요술사 같은 영웅들이네요. 이 Y 선수의 수정의 여인 바로 포탈 타가지고 갑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수정의 여인은 정말 머리 스타일도 되게 많네요. 항상 볼 때마다 다른 머리를 하고 있는 수정의 여인.
요술사 이동속도 워낙에 빠른데다가 지금 속력의 장갑까지 끼고 시작해서 380 시작하자마자 380이죠 이 극과 극이 나오는 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280인 수정의 여인이랑 시작하자마자 380인 요술사 자 그래 연막수고 들어옵니다 EGM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수정의 여인 걸리면은 그대로 들어올릴 수 있죠 수정의 여인 일단은 이동속도 근데 333이에요 이동속도가 이건 연막 때문이죠 자, 서로 받고 이지엠 선수 들어갑니다 이거는 들기 위해서 자 앞에서 길막 되나요? 30초 자 앞에서 길막 길막 해주면서 S 선수 센스 좋아요 수정의 여인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동속도가 280이었죠 로다 선수가 선취 좀 먹고 시작하면서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가시멧돼지가 아래로 가고 있는데 자 에스퍼 선수 아래쪽 룸 먹고요. 채는 가서 길막을 해줄 준비합니다. 정글에 와드 하나 박아주고 가시멧돼지가 아래로 왔는데 지금 템 선택을 보면 오히려 가시멧돼지랑 마프들 준비까지 하고 온 로다 선수 이건 바로 마법 지팡이 갈 수 있는 빌드긴 한데 상대방은 자연의 연자 물론 자연의 연자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명에서 선취점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수정의 여인 이동속도가 정말 5만 더 빨랐어도 길막은 안 당하는 건데 에스포 선수의 길막에 당해버렸죠 그래도 그 길막을 피하고 옆으로 피하러 가자니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요술사 위에서부터 정글링을 시작합니다 이거 선택 상당히 좋죠 첸도 근데 반대쪽에서 시작을 하면서 서로의 정글을 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술사는 첸의 정글로 첸은 자신의 정글로 서로 만나러 갑니다 일단은 매혹이 있는 요술사가 첸의 크리를 뺏기 더 쉽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사가 이제는 2레벨 찍히면서 에스포 선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금술사도 이번에 이 음영제 탐욕이 너프를 받으면서 바로 신발이 나온다던가 바로 이 물병이 나온다던가 하진 않고요 자 에스포 선수 뒤에서 크립 오는 거 보이죠? 자 그냥 한 번 더 크립 돌아주는 아케 선수 아이스 선수는 일단 정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만 에스포 선수 이거는 아케 선수가 그렇게 막 동선 낭비를 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 충격파 한 방 써주면서 깔끔하게 막타 먹습니다. 일단 요술사 1레벨 거의 끝나가고 채는 2레벨 반입니다. 이건 슬러더와 함께 다시 한번 수정이 노려볼 수도 있는 그림인데 여기 와드가 박혀있죠. 자, 뒤에서 돌아가면서 루빅 노려줍니다. 루빅 체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일단 크립 하나 늙어 죽는 요술사. 매혹은 진짜 크립의 제한시간 있죠. 상대방 크립 빠진 거 보고 가는데 채네 크립은 어디나요? 어딘가에 서 잃어버렸거나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물병 받는 연금술사 최근 들어서 또 연금술사가 이제 물병이 아니라 영혼의 반지하는 빌드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 이제 충격파 두 방 쏠 수 있는 요술사 충격파 지금 데미지 160입니다 늘었어요 자 이건 오히려 레인전을 아이셀 선수가 먹어주고 있고 자 가뒀지만 루베트를 올리고 떨어뜨립니다 앞에서 이거 한방! 충격파 두방에 사망하고요 로다 선수 이거 쫓아갑니까? 뒤에서 어차피 앞으로 가도 죽거든요? 근데 노크픽 쓰지 않고 뒤로 빠지네요 치유물약 사용합니다 사티우스 고문가 두 마리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거 3레벨에 바라 찍어주면서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센스도 좋았고요 자, 서로 1대1 교환을 하는데 레인전 로다 선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블록 선수가 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레인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고 이건 확실히 얼라이언스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지엠 선수 또 이거 충격파 맞고요 충격파 또 맞아요 아 체력 빠지는 거 보세요 옆에서 스턴 대기하고 있는데 아케 선수 이거 크립 하나 빠지면 바로 또 하필 폭풍술사 먹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거 들어올릴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충격파 들어가고 자 만화 재생 끊어주고요 이거 매혹으로 빼줄 준비하나요? 자 오히려 이거 충격파 또 한 대 더 쓸 준비하죠 충격파 써주면서 서로 크립 바꿔주기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잠깐 멈췄다가 EGM 선수의 염동력에 당하게 되면은 요술사도 거기서 바로 죽거든요 체력 522
디나이 하나요? 디나이 하고요. 막타 먹는 자연의 연자. 이 4분 룬. 자, 이거는 신비의 룬. 우수사가 먹고요. 이러면 힐링 만화가 62밖에 안 들죠. 위로 먹으러 갔다가 빼앗긴 거 확인합니다. 아, 이거 어첸 걸려요 이거. 자 슬로우 걸리고 스턴 들어오는데 자 이거 들어올릴 수 있나요? 들어올리고 뒤로 밀어줍니다. 아케 선수 빠져나갈 수 있나요? 데미지도 줄여주고요. 자 하지만 이러면서 마나 소모가 좀 컸습니다. 치유 물약과 맑은 물약 사용되고요. 자 하필 폭풍술사를 사용하는데 이거 안쪽에 나무 정령들로 또 괴롭히러 가죠. 하지만 이거는 데미지 140으로 계속해서 녹여줄 수는 있는 부분이죠. 자 현재는 자연의 연자의 나무정령이 아직도 아픈 상황. 자, 이 와중에 일단 막타 1위는 가시멧돼지. 슬라나도 어쨌든가 막타 좀 먹고 있긴 하지만 고통받는 시간이고요. 요술사 일단 미드 지나쳐 갑니다. 연금술사도 6레벨 되자마자 퍽을 괴롭혀주고 있고요. 수입은 역시나 연금술사가 1위, 가시멧돼지가 2위, 퍽이 지금 3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그동안 되게 플레이메이커라든지 계속 보조 역할만 해줬던 에스포 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에스포 선수 여기서 세버틀 하나요? 받는 것은 마법 막대. 6분 룬은 노리겠다는 거죠. 세버틀을 되게 좀 안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예요. 에스포 선수 그냥 집으로 가네요. 그 와중에 자연은 이제 5레벨 찍었고 슬라다가 지금 이제 5레벨이긴 한데 이거 콧물 한 대 맞고요. 가시멧돼지 메칸즘 갈 것 같진 않은데 디나 일단 해주고 자연의 연자도 위해서 키를 하나 먹긴 먹었지만 수입이 슬라다랑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 차이는 이 어마어마한 연금술사에 올려서 오는 건데 일단 연금술사 위상배화장화 올려주고요. 버물레미지룬까지 가져갑니다. 으로 깔끔하게 가져가는 퍽. 자 수정의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정글링 돌아주고 있는 정글 돌아주고 있는 요술사 수정의 여인은 안쪽에 와드 박으러 가고 이거 에스포스까지 노리러 가죠. 이거 지금 스턴 2렙이거든요. 더블 데미지까지 있고요. 여기 와드까지 박아두고 수정의 여인 난입할 준비하고 있죠. 지금 마나 재생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뒤 포탈 하나 오고 있고 이거 핑 찍혔어요. 이건 이미 봤죠? 자, 옆에서 뉴킹 들어가는데, 수정의 여인, 일단 에스포 선수 올리지만, 스턴 아직 안 들어갔고, 스턴 들어가면서, 수정의 여인은 바로 사망해버리고요. 자, 여기서 펑 계속된 스턴 맞는데, 세 번째 스턴은 빗나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크립들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돌조가 연속으로 세 번 던졌는데, 두 번 맞고, 마지막 하나, 빗나가는 상황. 스턴 피했는데 스턴 또 피해주고요. 근데 쫓아가면서 자 마지막 한대 자 여기서 돌려주나요? 시나미 시험이 있는데 일단 퍽 살아남고 스턴이 피해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근데 로더 선수가 자연의 연자 잡아내고요. 자연의 연자 미드 잠깐 보다가 이거는 퍽 그렇죠. 신비한 구슬과 신념의 시험을 사용해서 신념의 시험 받고 집에 갈 때쯤에 신비한 구슬 던지고 집에 갔다 왔죠. 자, 퍽. 침묵 걸어주고 뒤로 빠지는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자, 하필 폭풍술사가 계속해서 괴롭혀주기 위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긴 한데 자, 포탑 디나이 해주는 에스포 선수 현재 수입은 역시나 연금술사가 1위, 압도적인 1위로 가고 있고 자유로콥터가 이제 가시멧돼지랑 맞춰주고 있는데 가시멧돼지는 바로 승부망터 갑니다. 근데 슬라다도 지금 못 큰 게 아니라서 킬 하나 먹고 어시 하나 먹기 때문에 슬라다 전멸나검 은근히 빨리 나오고요. 자, 채는 신변 장화가 필요합니다. 요술사 일단 혼의 항아리 먼저 구비해주고요. 자연의 연자 일단 위에서 한번 죽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 정글로 돌아왔는데 위상배화장화 들고 있고 갱킹 각도만 재고 있습니다. 궁극기 곧 있으면 돌아오고요.
자, 먼저 노리는 것은 슬라다인데 옆에서 이거 스턴트로 가고요. 자, 돌아갑니다. 데미지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이거 포탈 지원 오고 있습니다. 자, 스턴 기다렸다가 넣어주고, 자, 퍽이 침묵까지 넣어주는데 슬라다는 사망했지만 이거 수련이 사망했고, 여기서 자이로콥터까지 오면서 연금수 사망! 뒤에서 자연의 연체까지 죽었어요. 루빅은 와서 요술사 들어주고 퍽 아직 살아있어요. 퍽은 뒤에서 침묵 걸어주나요? 일단 침묵 걸어주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루빅까지 살려주는데 로다 선수가 3연속 처치 가져가면서 아케 선수까지 난입합니다. 아케 선수가 6레벨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거 아케 선수 6레벨이었으면은 정말 하나도 안 죽었을 수 있어요. 윙즈가 노릴만한 데가 슬라다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얼라이언스 순간적인 반속도 어마어마했죠. 정말 거기서 왜 자이로콥터가 나와. 그리고 크립틱끼리 서로 또 동족 상잔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수입 1위로 올라가는 자이로콥터 4500골드죠 일단은 선봉방패 받는 가시메 때지 이제 튼튼해진 거 알긴 압니다. 자, 가시 스택이 하나 쌓여있는데 들어가기 좀 까다롭고요. 자, 퍽도 순간적으로 순위 올라가고 전멸나고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슬라다는 세이프레임 가서 한번 죽었지만 2등 팀이 2등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용히 전멸나고 파밍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었고요. 이거 연막 쓰나요? 지금 EGM 선수가 연막 들고 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와드 있습니다. 이 와드 조심해야 되고요. 전멸나감이 나오는 퍽 지금 언덕 위로 올라와가지고 연막 쓸 가능성이 크죠? 셋이 쓰나요? 가시메 떼지가 있는데 적들 위치가 대략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요술사 연막 쓰고 들어온 거라서 아직 모르는데 이거는 아직 연막 안 쓰고 있는 얼라이언스. 자, 이거 슬라다 다시 한번 노려주고요. 슬라다 이거 슬슬 길막하러 온다는 거 파악합니다. 포탑 때려주고 있는데 자, 뒤로 빠져나가면서 아파요. 자, 이거 천둥발까지 맞고요. 천둥발 쿨다운이 지금 대략 한 4초 남아있는데 슬라다 이거 포털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는 성공하고 뒤쪽으로 도망칩니다. 아직 평화의장화 작용되고 있고 저기 갱킹은 실패하고 연막 쓰고 위로 잡으러 옵니다. 이거는 슬라다와 함께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이건 강화의 문양 사용하고 자유로부터 아래쪽에서 혼자 파밍하면서 없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먼저 수정의 여인, 그렇죠, 만만한 게 수정의 여인이죠. 자, 자유로부터 포털 타면서 이거 싸워주겠다는 건데 자, 이러면은 요술사 노려줘야지. 요술사 점... 근데 이거 이거 설마 강타 터졌나요? 자연의 강타 터지면서 사망합니다. 아니면 저거 빠져나가는 그림이었거든요? 포탑은 밀었는데 자연의 연자가 여기서 또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슬라다 전멸나감도 정말 빨리 오고요. 자, 가시메 떼지는 일단 선봉방패 이후에 자, 메칸즘은 일단은 연금서가 올립니다. 가시메 떼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피피스모 가네요. 자, 그리고 오인도타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이거 미는데 싸우러 오나요? 뒤로 빠집니다. 가시메 떼지까지 포탈로 왔고요. 그러면 이거 묶어주면서 빼야죠. 크립들이 있기 때문에 크립까지 막 문제는 아니고 자, 사트루스 고문가 하나 가져옵니다. 투명화 사용하는 연금술사. 아케 선수는 뭐 하나 빠지자마자 바로 교체하면서 야, 너 따위는 바로 바꿀 수 있었는데 수정의 여인 중간에 오면서 자, 시야 확보하고 빠지는데 아케 선수가 빨리 이동하고요. 바로 옆에 또 이거 퍽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자, 위쪽 파밍하고 있는 가시메 떼지 정글 먹어주고 있는 아이스 선수의 요술사. 자연의 혼자 미드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 옆에 바로 뒤에 연금사가 메카즘 들고 버티고 있고요. 슬라다는 아래에서 파밍하면서 여기서 전멸하고 뽑아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얼라이언스의 서포트 뒤로 빠지고요. 서포트밖에 없으니까 도망치는 게 맞기도 하고 메칸즘 준비하고 있는 아케 선수 그리고 루빅은 염동력 지팡이 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쪽 1차를 밀러갑니다. 미드 1차는 밀다가 뭔가 애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뒤로 빠졌는데 자, 로더 선수는 산화야차 완성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 전멸나검 나온 슬라다 지금 전멸나검 두 자루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연금술사
이드 밀고 가시메티지 탑 밀고 그러면서 아래쪽 포탑은 일단 밀렸습니다. 이거 막으러 가나요? 일단은 로다 선수가 미드 막아주고 탑에 막으러 가려면은 포탑을 타야 되는데 로션 들어갑니까? 아 근데 걸렸어요. 로션 먹고 있는 거 일단은 자연연자가 확인했고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싸울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자 크립트 전부 다 빼주는 첸. 상대방 오는 거 알고 뒤로 빼는데 연금사 노려줍니다. 지금 상대방이 이거 막기 위해서 날라왔다는 거를 확인한 거죠. 자 에스 선수 빠져나오고 자 연금사 바로 녹여버립니다. 신속화 먹고 역시 에스 선수의 룬 신속화 쓰고 달립니다. 지금 아직 꾀골이 있고요. 블록 선수 너 왜 이렇게 느리냐 라면서 수정의 왜 이렇게 느리죠? 신발에 갔는데 이동속도가 325네요 482의 슬라나에게 그냥 따라잡힙니다. 자, 연금술사에 이어서 수정일까지 사망하고 미드포탑 밀립니다. 얼라이언스 지금 로테이션 좋아요. 오히려 자연의연자 상대는 우리가 더 많이 한다! 라면서 이거 침묵으로 또 끊어버리고요. 침묵의 스턴 다 들고 있는 퍽이죠. 자연의연자까지 잡히면서 2대12 그리고 바로 로션 들어가는 얼라이언스. 그렇죠. 만약에 로션 가는 거를 못 가게 한다면은 죽여놓고 가면 되는 거죠. 일단 자연의 연자가 아직 죽어 있고요. 지구레북 이후에 아가님 홀 불독 선수가 재창한 빌드를 가는 것 같습니다. 슬라다 점멸하고 이후에 이건 염동 지팡이 가는 트릭이긴 하고요. 아 칠화 지팡이 먼저 올려주네요. 자이로콥터 사나와 야차 이전에 지배자의 투구 먼저 갔네요. 자 계속해서 이거 사티로스 고문가 올려주고 있는데 오 아예 이거 염동력 당하고 사망합니다. 유술사 일단 와드 하나 들고 있고 지금 딜링도 갱킹도 좀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한번 킬을 먹은 건 좋은데 1어시 이후에 한계 별로 없는 요술사 그렇다고 파밍을 잘한 것도 아니죠. 체는 메카니즘이 거의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지영 선수 좋은 거 뺏었어요. 저거 쓰고 한타 하면은 뭐 루빅이 되게 두려울 거 없이 싸울 수 있죠. 자 퍽 일단 구근기 돌아왔는데 탑 좀 때려줍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막 안 쓰고 자, 염동의 지팡이 받은 이지영 선수 화학적 분노까지 있고 자, 여기 또 이거 나무정령이 지키고 있는데 한 방에 사망하고요. 자 핑 찍힙니다. 자 앞에서 이재현 선수가 탱킹하고 있죠. 자, 마나도 차고 있습니다. 마나 차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마나 재생이 3밖에 안 돼서 자, 채워주고 이번에 연막 쓰고 이번에도 돌아오나 아까 한번 당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적정글로 돌고 있지만 이번 진짜 로샤입니다. 그 로샤 정말 빨리 사망하죠. 자이로콥터가 아이기스 가져가면서 산화의 차도 가까워지고요. 자 이러면 연막을 쓴 윙스가 되게 뭘까 처량해지는데 블록 선수 앞에서 되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고요. 애초에 바로 뒤에 천군 만마가 있으니까 두려울 건 없고요. 자연의 연자 미드 지켜주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위쪽 상대방 정글 통해서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립트 조금 지켜주는 첸 그리고 고대 크립트까지 먹어주고 있는 상황. 첸은 메칸즘이 지금 나왔죠? 나왔고 받으면 되고 메칸즘 받고 메칸즘 다음에 바로 아가님의 호 올려줄 것 같습니다. 딱히 막 한타에 있어서 지금 수호자 경갑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 일단은 에스 선수 화용들 다 파악합니다. 자, 요술사 일단은 능력장까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남은 1차 아이기스를 기반으로 남은 1차까지 마무리 짓는데 자 18분 룬 가지러 가는 에스 선수 다곤 요술사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요술사랑 이제 수정이 특히나 요술사는 물리 데미지에는 잘 안 당하기 때문에 다곤 정말 좋고요. 자 스턴 한번 피해주는 센스 에스포스 이제 아주 그냥 감각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화학적 분노 켜주는 루빅 앞에서 그냥 대놓고 맞고 있고 빼앗은 것은 꽤 좋은 거 받았죠.
잡혀서 근데 이거 가시멧돼지 스턴 걸리고요. 일단 등으로 맞고 있는데 침묵까지 걸리고 가시멧돼지가 일단은 핍수 켰습니다. 핍수 키고 마지막 한 대 루비에게 맞아 듣고요. 그리고 로다 선수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가시멧돼지 여기서 가장 강력한 가시멧돼지가 사망하면서 자이스 선수 오 맛있어요. 자연의 일단 빠져나가는데 아래쪽 재생화룸까지 먹는 퍽 다곤 지금 다곤 레벨 올라 다곤 레벨 올라가죠. 다곤 2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레벨 이제 2레벨 올라가고 체인 힐링까지 넣어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지엠 선수는 사망할 것 같죠. 일단 들어 올리고 아 근데 화학제품은 못 뺏었어요. 이지엠 선수가 사망합니다. 연속사게 사망했고요. 자 아크 선수 싸우고 있는데 자 스턴 맞으면서 아크 선수까지 사망. 다음 이러면 이 크립트까지 다 죽죠. 다만 뒤쪽에서 복수하려고 오고 있는데 자이로콥터 아 궁극기로부터 멀어지고 연금사 사망합니다. 이거 다 잡을 수 있나요? 자 연금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서포 둘 잡았다고 해도 좀 맛이 별로죠. 크립들도 다 살아있고요. 여기서 크립트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2차 포탑까지 밀립니다. 특별 자유코프터가 아직까지도 알기스가 있고 산화 야채에다 1800골드 남아있고요. 퍽 이러면서 다곤 레벨 또 올라가요. 현재 2레벨 다곤이죠. 일단 크립트 모아주는 첸 이지엠 선수도 다시 살아났고요. 지금 이지엠 선수가 오거봉동에 간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아가니오 홀 가겠다는 겁니다. 아가님의 홀 가면서 수정의 여인 궁극기 뺐고 자연의 여자 궁극기 뺐고 요술사 궁극기는 뭐 뺏어도 별로고요. 못 뺐죠. 자 연금술사 궁극기 뺐고 하겠다는 건데 연금술사는 산화와 야채 올리고 있고요. 자 퍽은 풍요룬 먹습니다. 이제 다곤 2레벨 다곤 3레벨쯤 되면은 이제 수정의 여인은 그냥 보면은 죽고요. 자 투명화 먹은 술라다 이거 와드 박는 거 확인했어요. 자 이거 뒤에서 루빅만 보고 있다가는 위험하죠. 자 루빅 루빅 빠져나가는데 스턴 들어가고 이거는 뉴킹 한 방이 더 필요한데요. 자 턱이 요술사 잡아내고요. 뒤쪽에서 힐링 빼앗아서 쓰고 있는 루빅 자연의 이제 어센던트를 쓰고 있고 뒤에서 또 들어갑니다. 자 수정에 또 잡히고요. 그 스턴 받은 연금술사 방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얻어맞아요. 그리고 혼자 남은 가시멧돼지 근데 앞에서 열심히 맞고 있고 가시스택 아무리 쌓여도 마무리가 안되면 안되죠. 루베익 빼앗은 것은 가시흙 뿌리기. 자 자연의 조력자가 있다고 해도 녹아버리면 상관이 없죠. 지금 다곤이군요. 다곤 3레벨이에요 이제. GG선언의 윙스게이밍 4대18로 4강 첫 번째 경기 3전 2선제 첫 번째 경기 얼라이언스에게 돌아갑니다. 얼라이언스 중국만 오면은 승승장구하는데 자 과연 이대로 2대0 끝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윙즈게이밍 뭔가 이런 베테랑들에게 젊은 피로서 한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1대1이 될지 2대0이 될지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팁의 3쿠와 얼라이언스 대 윙즈게이밍 첫 번째 경기 전해드렸습니다.